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덜트 빈이에요. 오늘은 성수에 생긴 라인 프렌즈 팝업 스토어에서 데려온 아이들 리뷰를 해볼게요. 이번에 미니니가 베이커리 컨셉으로 인형이 나왔는데 총 6개가 나왔는데 6개 모두 데려왔고요. 모니터 피규어 셀리니로 데려왔고요. 이건 사은품으로 주신 세니타이저입니다. 손 소독제. 그리고 요거 말고 제가 최근에 라플루언서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거 에코백도 너무 귀여운데 이것도 판매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러스트 너무 귀여워. 그리고 여기에 라인 프렌즈 월드라고 배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또 대박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선물로 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 꼭 열어보라고 하셔갖고 이것부터 개봉해볼게요. 웰컴이라고 적혀있는 초대장 같은 느낌인데 오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초대장입니다. 웰컴 투 라인 프렌즈 월드. 오 이거 그 라인 프렌즈 월드 그 내부랑 똑같은데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있어서 인형 진열할 때 뒤에 배경으로 써도 좋을 것 같고. 와 너무 대박이다. 우와 어머 여기 이름 써있어. 키덜트빈에게 인간 미니니 어서오고 현생은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라인 프렌즈 월드 초대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여기 입구로 들어가면은 대왕 레니니가 있고요. 대왕 레니니 주변으로 포토존이 있어요. 포토존에서 사진들 찍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트루즈랑 BT21 캐릭터들 포토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기프트샵이 있는데요. 기프트샵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진짜 이거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로 받은 것들 대충 좀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많죠. 먼저 이게 이번에 처음 보는 아이들이었는데 트루즈라는 캐릭터고요. 요 아이들은 BT21처럼 트레저라는 아이돌 그룹이랑 콜라보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손목 보호대입니다. 요거는 분인이 기본 요것도 주셨고 이번에 주신 것 중에 이거를 엄청 개봉해보고 싶었어요. 짠!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실리콘 파우치랑 뭔가 이렇게 꼽는 건데요. 어떻게 여는 거지? 아 이거 돌리는 건가? 짠! 엄청나게 강렬한 오렌지 색깔입니다. 요런 스티커도 함께 들어있었고요. 뭔가 되게 힙하다. 케이스에 끼워서 자기만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 같아요. 엄청나게 강렬한 오렌지 색깔. 요거랑 이렇게 꽂아줄 것도 두 개나 주셨어요. 오, 이렇게. 이거 뒤에 꽂는 것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빅 사이즈. 저거는 작은 사이즈고 이거는 빅 사이즈입니다. 짠! 셀리니. 그리고 네이클로버. 요거를 끼워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앞뒤에 넣을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앞쪽에다가 몰아줬어요. 너무 귀엽죠? 짠! 요거! BT21 쿠키 인형이고요. 살짝 옆을 보고 있고 앉아있는 듯한 포즈입니다. 키링이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키링입니다. 얇은 가방끈에다가 짠! 요렇게. 그리고 다음! 맞아 이거는 저희 나올 때 스티커로 주셨는데요. 귀여운 미니니 캐릭터들이 그려진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라인 프렌즈 월드 버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런 것까지 짠! 그리고 마우스! 무선 마우스인 것 같습니다. 멀티 페어링 무선 마우스 레니니 지금 쓰고 있는 마우스가 고장나면 갈아타겠습니다. 짠! 그리고 와 이거 엄청 무겁다. 이거는 엄청 무거운데 그 스트레스 볼 인형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만지면은 그 스트레스 풀리는 그 인형 같습니다. 짠! 그리고 마우스 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큰 요거. 와! LED 무드램프 브라운입니다. 와! 아 맞아! 그리고 요거! 요것도 받았어요. 구매할 때 요거 사은품으로 주시거든요. 제가 셀리니 구매해서 요걸 주신 것 같고요. 와! 대박! 엄청나게 큰 브라운 무드등입니다. 와... 엄청 크다. 이게 뭐야? 우와 귀여워.
충전선 같은 게 들어있고 브라운 얼굴이 하나 들어있는데 설명서를 봅시다. 이게 리모컨이에요. 이걸로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대요.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하고 2초 이상 누르면 이렇게 켜지고요. 필름을 빼고 리모컨을 눌러볼게요. 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리모컨까지 있을 줄이야. 지금 제가 한 4, 5m 떨어져서도 해봤는데 거기 거리에서도 돼요. 신기하다. 웬만하면 집이 4, 5m를 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방 안에서. 물론 방이 넓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방에서는 그 정도 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방에서 사용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거실에서 사용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군요. 짠! 다음은 요거 모니터 피규어 셀리니. 요거는 모니터 위에 올려놓는 피규어인데 요게 셀리니가 이렇게 볼 짜부 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TV가 좀 얇으신 분들은 TV에 꽂아도 될 것 같아요. 짠!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미니니 베이커리 시리즈 개봉해볼게요. 총 6종류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드니니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지금 박스에서 막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있을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우표에 드니니 사진이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거는 이번에 빵집 컨셉이라서 이렇게 칼로리 같은 것도 적혀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니니는 이게 처음이라서 넘버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드니니를 만나볼까요? 이게 인형이 너무 큰지 박스가 빵빵해졌어. 짠! 와, 너무 귀엽다. 소라빵이 된 드니니입니다. 와, 이거 뭐야? 빵집 느낌으로 코지하게 되어 있고요. 짠! 이렇게 베이커리 에디션으로 되어 있고요. 드니니라고 적혀 있고 소라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도 89%. 새로운 능력? 숙면하는 것. 드니니는 요 소라빵 안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소라빵도 굉장히 귀엽고 여기 빼꼼 나와 있는 드니니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드니니가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와.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빵이랑 드니니를 분리를 해봤고요. 미니니 택이 있고 드니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빵 부스러기가 볼에 있는 게 포인트죠. 캣모자도 쓰고 있어서 굉장히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거 다른 인형한테도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좀 많이들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빵에서 애벌레가 나온다니! 미니니 베이커리 첫 번째 순서는 드니니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셀리니 개봉해볼게요. 짜라라란 짠! 마카롱을 먹다가 딱 걸린 셀리니입니다. 바닥이 다 똑같진 않네요. 바닥이 약간 다른 느낌? 그리고 이렇게 카드. 아, 셀리니는 레몬 마카롱입니다. 당도 98%. 아, 귀여워. 셀리니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마카롱 모자를 쓰고 있는데 입가에 마카롱이 묻어있는 거 봐요. 너무 귀엽죠? 이것도 벗길 수 있어요. 다 분리가 되니까 이거 애들끼리 옷을 바꿔 입혀줘도 되니까 엄청 효율적으로 잘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인형입니다. 근데 레몬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다음은 레니니입니다. 레니니도 마카롱이에요. 짠! 아, 너무 귀여워. 체리 마카롱이었네요. 당도가 좀 더 낮아요. 95%. 발라드 듣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짠!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체리 마카롱. 위에 체리를 얹고 있는 체리 노란색 마카롱이고요. 아, 얘는 이렇게 뒤에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약간 뚜껑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역시나 이렇게 제거가 되고요. 입가에 조금 묻어있는 마카롱 부스러기. 귀엽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니니 시리즈가 BT21도 있는데 걔네들이랑 이거 옷 호환하면 진짜 귀여울 것 같거든요. 품절되기 전에 달려가라고요. 진짜 귀엽습니다. 짠. 자, 다음 초니니 개봉해볼게요. 초니니도 드니니랑 똑같이 소라빵인 것 같습니다. 짠. 유달리 뜬뜬하고 귀여운데? 초니니는 이렇게 초콜릿 소라빵이라서 당도 100%입니다. 진짜 너무 귀엽잖아. 짠.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초코 소라빵, 심지어 입구에 스프링클까지 뿌려져 있어서 진짜 당도 100% 인정합니다. 초니니 한번 꺼내서 볼게요. 입가에 이렇게 초콜릿을 묻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위에 핑크 리본, 볼터치, 원피스까지 굉장히 귀엽습니다. 짠. 다음은 코니니 개봉해 볼게요. 짠. 뭐야, 얼굴 가리고 있어. 짠. 코니니는 바게트 빵이라서 당도 0%입니다. 당도 0%라니. 이렇게 앞모습? 아, 너무 귀여워. 옆모습? 뒷모습. 아, 여기 빼꼼하고 내미고 있는 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바게트 여기 갈라진 부분은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 귀가 빼꼼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너무 귀엽고 진짜 여기 얼굴에 부스러기 묻은 것도 그렇고 진짜 귀엽다. 발에 여기 배색되어 있는 것까지 빵 색깔이랑 똑같아. 한번 꺼내볼게요. 입가에 요 부스러기들이 진짜 킬포 아니에요? 요게 너무 귀엽답니다. 아, 들켰다 하는 느낌. 요렇게만 보면 말티즈 같아. 이렇게 하고 마지막 분이니 개봉해볼게요. 짠! 분이니는 식빵이네요. 분이니는 당도가 11%.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입가에 빵 부스러기 너무 귀엽고 식빵 인형이라니 너무 귀엽다. 손이랑 발 빼꼼하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꺼내볼게요. 엄청 퐁실퐁실하다, 요 빵들이 다. 짠! 역시나 털이 많이 눌리긴 했는데 이런 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인형 탈 알바를 마치고 퇴근하는 그런 분이니 같아요. 약간 이렇게 눌린 것도 이런 탈 인형만의 매력이죠? 짠! 저는 이런 거 나오면은 탈 바꿔 씌워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요 마카롱 탈을 벗기고 식빵 탈을 입혀주겠습니다. 당연히 미니니 친구들끼리는 호환이 되겠죠? 물론 됩니다. 이렇게 요 부디니한테 체리 마카롱 모자를 씌워줄게요. 아, 귀여워. 이 마카롱 모자는 치트키다. 이 마카롱 모자는 누굴 씌워도 귀엽다. 진짜 귀엽다. 와, 너무 귀엽다. 부디니가 귀가 있어서 살짝 올라오는데 귀가 없는 캐릭터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짠, 너무 치트키예요. 짠, 너무 귀엽다. 자, 이렇게 오늘은 라임 프렌즈에서 나온 미니니 베이커리 시리즈를 리뷰해봤습니다. 선물로 주신 아이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선행컷만 봤을 때도 너무 취향저격이라 꼭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실물 보니까 더 귀여워요. 진짜 이거는 강추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